쭉 89-1번 갑니다. 자, 여기서는 enough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자, enough. 자, 얘들 한번 봅니다. Only $5. Not enough for taxi. 충분하지 않아. 이런 말. He can't reach the shelf. Shelf. 여기 손이 안 닿아. 도달했어. He isn't tall enough. 키가 충분히 크지 않아. She doesn't have enough money. 돈이 충분히 없어. 자, 이런 거. 자, enough라는 말이 있었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쓸 수 있고 enough money 이렇게 뒤에 명사 있을 때는 enough money. She doesn't have enough money. 충분한 돈이 없어. She doesn't have enough water. She doesn't have enough juice. She doesn't have enough books. 자, 이런 식으로 충분한 뭐가 없어. 이런 표현들. 자, 다섯 개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충분히 뭐뭐한 이런 뜻을 넣어 보는 거예요. 아, 그는 충분히 착하지 않아. He isn't kind enough. He isn't nice enough. He isn't polite가 예의 발음 공사라. He isn't polite enough. 이렇게 해서 형용사일 때는 뒤에서 이렇게. 명사일 적에는 앞에서 이렇게 쓴다. 자, 이런 거 다섯 개 만들어 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Is there enough salt? 충분한 소금 있어? 뭐 이런 거. But we didn't have enough players. 충분한 선수들이 없어. You've got enough money. 충분한 돈이 있잖아. 그래서 다음 명사를 꾸며줄 적에는 이런 식으로 enough부터 쓰고 뒤에 명사를 쓴다. 자, 저것들 외워서 뜻 읽기 해보고 저런 식으로 다섯 개 또 만들어 봅니다. 자, 반면에 뒤에는 꾸며주는 말이 없네. 자, I've got some money but not enough. 이렇게 꾸며주는 게 없어. 이것도 I have enough. 자, 이렇게 쓸 때는 충분히 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충분히 이런 거 out enough. 충분히 좀 밖에 안 나가네. 이렇게 충분히다 하는 거. 자, 좆대처럼 문장 저거 말해보고 이런 문장 두 개씩 두 개 만들어 봅니다. 두 개씩. 자, 그 다음에 C번 갑니다. 자, 또 어떤 뜻이 있냐. 'It isn't warm.' 따뜻한 형용사. 'Is it loud?' 시끄럽니? 시끄러운 형용사. 'It isn't long.' 길지 않아. 긴 형용사.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long이라고. 충분히 길지 않아. 충분히 시끄럽지 않아. 충분히 따뜻하지 않아. 이렇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저런 거는 뭐뭐한 하는 말은 뒤에서 앞에서 뒤로, 뭐뭐히 하는 거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자, 저것들 또 외워서 말해보고 저런 거 다섯 개 만들어 보고.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 enough people, enough time, enough people, enough money. 이건 이렇게 하는데 tall enough, good enough, old enough는 뒤에서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알아두고. 자, 마지막에 D번. 자, this sweater isn't big enough for me. 나한테 충분히 크지 않아. 이렇게 뒤에서. 반면에 이거는 I don't have enough money. 충분한 돈 for a new car. 새 차 없다. 이렇게. 그래서 충분히 할 적에는 뒤에서 앞으로, 충분한 할 적에는 앞에서 이렇게 꾸며준다. 자, 이거 외워서 말하고 두 문장 추가. I don't have enough money to buy a new car. 이렇게 to를 쓸 수 있다. 뭐뭐 할 충분한 돈. Is your English good enough to? 이렇게 to를 뒤에다 붙여서 have a conversation, 대화할 정도로 충분히 좋으니 잘하니 이렇게. 자, 이것도 두 문장 추가해서 외워서 말하고. There aren't enough chairs. 충분한 의자가 없다. For everyone, 모든 사람이 to sit down, 앉을. 그래서 여기다가 누구를 적고 여기다가 동사를 쓰면 누가 뭐하다 이런 문장이 탄생합니다. 저거 외워서 말하고 저것들 세 문장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네가 앉을 자리 하면 There aren't enough chairs for you to sit down. 그럼 내가 놀 자리 하면은 There aren't enough chairs for me to play. 이런 식으로 한다. 자, 이거 한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